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35번 지문과 36번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쓴 글이죠. 예. 이게 한국말로 무기여 잘 있거라라는 겁니다. arms가 무기죠, 무기. 여기에다가 farewell, 인사하는 거예요. 자, in the late summer of that year입니다. 그 해의 늦은 여름에 우리는 살았죠. 한 집에 살았는데, 마을에 있는 집이죠. 그런데 그 마을에 있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우크드 다음에 이렇게 괄호로 좀 묶어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강과, 그죠? 플레인은 뭐예요? 평야죠. 강과 평야 너머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우크드 2죠. 산들이 보이는 그러한 이 마을에 있는 집에 살았죠. 자, 그리고 in the bed of the river죠. 예, 강의 바닥이죠. 강의 바닥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 이게 자갈이죠, 자갈, 페브. 자, 그리고 볼돌스 하게 되면 이게 둥근 돌을 말하는 거예요, 둥근 돌. 근데 이 자갈과 둥근 돌은 어떤 돌입니까? 예, 컴마 컴마 사이에 이렇게 예, 형용사 구가 지금 이렇게 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말라 있고요. 그리고 하얘요. 어디에서? 예, 이 햇빛 아래에서. 햇빛 아래에서 마르고 그리고 하얗게 된이 자갈 돌들과 그리고 이 둥근 돌들이 있었어요. 그 강바닥에. 자, 그리고 물이 was clear, 깨끗했죠. 그리고 swiftly moving,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물이 어땠어요? 파랬죠. 어디에서? In the channels. 채널이 TV 채널 같은 것도 있지만은 이게 수로라는 뜻도 있죠. 수로나 물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길에서 그 수로에서 그 물이 아주 파랬단 얘기죠. 자, 그리고 troops 군대죠. 군대가 went by 지나가는데 어디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집 옆을. 그집 어떤 집이에요? 예, 위에서 봤던 강과 평야 너머로 산이 보이는 그 집이죠. 그집 옆으로 군대가 지나갔고, 그리고 그 군대가 down the road죠. 길 아래로 이렇게 갔어요. 자, 그리고 먼지죠. dust죠. 근데 어떤 먼지예요? 그들이 raised, 일으켰던 먼지. 이 그들은 누굽니까? 군대죠. 군대가 일으켰던 그 먼지가 powder. powder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 가루 같은 걸로 다 덮어버리다는 뜻입니다. 이 먼지가 뭘 덮었어요, 그러니까? 예, the leaves of the trees죠? 나무들의 잎들을 다 가루로, 먼지 가루로 다 덮어버린 거예요. 이 군대가 일으켰던 그 먼지가요. 그 다음, the trunks of the trees. 그 나무의 트렁크는 뭡니까? 줄기죠, 나무 줄기. 예. 이 나무 줄기 또한 were dusty, 먼지 투성이었고, 그리고 the leaves, 잎들이 떨어졌죠. 예, 일찍 그 해에, 그러니까 그 해에 잎들이 빨리 졌단 얘기죠. 자, 그리고 우리는 봤어요. 자, saw는 지각동사죠. 예, 지각동사는 어떤 게 지각동사예요? 보고, 듣고, 그리고 느끼다. 자, 요런 뜻의 동사들은 뒤에 뭐가 온다 그랬어요? 목적어 다음에, 그리고 뒤에 어떻게 옵니까? 동사 원형이나 ing가 올 때가 있고, 그리고 과거분사 pp가 올 때가 있어요. 자,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해요? 목적어가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 보어의 그 동사의 동작이나 이것을 행하는 주체가 될 경우에, 그죠? 즉, 능동관계일 경우에는 동사 원형이나 ing를 쓰고, 그리고 이 뒤에 목적 보어의 관계가 수동일 때는 이렇게 과거분사를 씁니다. 예,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우셨던 것 같으니까 예,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보는 거, 이건 목적어가 뭐뭐 되는 것을 보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능동으로 쓰였죠. 자, 우리는 그 군대가 뭐 하는 것을 본 겁니까? marching 하는 거죠. 행군하는 거죠. 어디를 따라서? Along the road죠. 그 길을 따라서 행군하는 것을 봤어요. 자, 그리고 또이 먼지가 올라가는 거죠.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게 다 지금 어디에 걸리는 거냐면, we saw에 걸리는 거예요. we saw.
자, 그래서 군대가 행군하는 걸 봤고, 그죠? 행군하는 걸 봤고, 그 다음에 먼지가 일어나는 걸 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잎들이, 자, 컴마컴만 걸어 묶어줘야 돼요. 자, 산들 바람에 의해서 stir이 휘졌다죠? 그러니까 뭔가 흔들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바람에 의해서 흔들려지고 있는 이 잎들이 뭐 하면서? falling, 떨어지면서. 그쵸? 예, 요거 표시를 좀 할게요. 자, 군대가 행군하고, 먼지가 일어나고, 잎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군인들이 행진하고, 그죠? 그 후에 이제 예, 다시. 그리고 난 후에 그 길이 어떻게 됩니까? 배열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배열한다는 얘기는 이게 그 벌거벗은이죠, 벌거벗은. 그러니까 길이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깨끗해졌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서 뒤에 보니까 white, 그죠? 같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길이 완전히 벌거벗고 하얗게 된 것을 본 거죠. 그죠? 예, 뭐를 제외하고, except for the leaves죠. 예, 바로 잎들을 제외하고.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으로 아셔야 될것 같아요. 길이 예, 벌거벗고 하얗고.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이 한 문장입니다. 위서부터 해갖고 쭉, 아마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이 더부터. 더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데, 이게 간결하게, 간결체로, 위소를 앞에 한 번만 쓰고, 그리고서 계속, 목적어, 목적 보호만 계속 나열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문학에 이런 글들이 많아요, 문학에. 그쵸? 예, 어떤 개념 설명이 아니라, 그 상황을 갖다 묘사하는 듯한 그런 글을 보면, 이렇게 짧게 짧게 분사 처리를 많이 해서 글들을 쓰는 것 같아요. 자, 36번 지문으로 갈게요. 자, 이거는 뉴스위크에서 나왔던 지문이네요. 1973년도에. 예. 뉴스위크랑 타임지가 있죠, 타임지. 뉴스위크랑. 예. 뉴스위크랑. 그리고 타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있잖아요. 이코노미스트. 요세 가지가 이제 영미권 잡지들 중에서 참 괜찮은 잡지들이죠. 저도 예전에 편입 영어를 좀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 공부할 때 타임지를 좀 종종 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대학교 뭐 공무원 영어나 지금은 이제 주로 많이 토익으로 대체가 됐는데, 예전에 뭐 편입 영어 시험이라던가 뭐 공무원 또 고시 영어 이런 거 이제 있을 때에는 이런 이제 이 잡지에서 이 지문을 발췌해갖고 문제로 만드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죠? 이런 데서 막 문법 문제 만들고 그러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읽으면은 상당히 지문도 고급이고 표현들도 아주 최신 표현들도 많이 나오고 영어 공부할 때는 좋은 것 같아요. 영자 신문이랑 이런 거를 가지고서 공부하셔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바로 본 문제 보도록 할게요. It has been one of the most startling turnabouts in modern economic history예요. 자, 그것이 뭐였었다는 거예요? One of the 복수명사죠. Most startling이니까 가장 놀라운 turnabout. Turnabout이 뭡니까, 이게? 방향전환이에요, 방향전환. 방향전환. 그러니까 가장 놀라운 방향전환 중에 하나였대요. 어디에서? 현대 경제 역사에서. 3개월 전이죠. 3개월 전에. 자, the developing world 하게 되면 뭐예요? 발전하고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을 말하죠. 이 발전하고 있는 나라들 대부분이, 그죠? 어디에 있었어요? was in the midst of, 그러니까 뭐뭐 중에 있었죠. 뭐 중에? 전례가 없는이죠. 전례가 없는 붐이 뭐예요? 호황이죠, 호황. 전례가 없는 호황기에 있었습니다. 산업은 번창했고요. 그리고 고용은 높았고요. 그리고 증가하는 수의 사람들이 시작했죠. 즐기기를. 즐기기를? 열매들. 뭐에 대한 열매예요? 바로 좋은 삶의 열매들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자, 벗이 나왔죠? 예, 뒤집혀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갑작스럽게 The Spectre, 스펙터가 유령이죠. 뭐에 대한 유령이에요? Of Industrial Shutdown이죠. 바로 산업 폐쇄죠. 예, 산업 폐쇄. 산업 폐쇄의 유령. 그리고 또 뭐의 유령이에요? Of Unemployment죠. 이거는 실업이죠, 실업. 아까 그냥 Employment는 고용이고, 실업의 유령. 그리고 또 뭐에, 뭡니까? Recession 하게 되면은 얘도 불경기라는 뜻이에요. 붐의 반대말이죠. 그 다음에 급진적인 Deterioration. 이게 뭡니까? 이게 퇴보죠. 저하하거나 퇴보되는 걸 얘기합니다. 급진적인 퇴보, 뭐에 있어서의? 삶의 스타일에 있어서의. 누구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수백만의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에 있어서의 급격한 퇴보, 그리고 실업과 불경기, 그리고 산업 폐쇄의 유령이, 이게 주어죠? 이게 주어예요. 동사가 뭡니까? Loom. Loom이 뭡니까? 이게 어렴풋이 나타나다예요. 어렴풋이 나타나다. 어디 주변에? 이 지구 주변에. 자, 이것의 immediate cause인데, immediate는 뜻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이게 즉각적인이란 뜻이죠. 즉각적인. 그리고 직접적인이란 뜻이 있어요. 직접적인. 여기에서는 두 번째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직접적인 원인,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그죠? 위에서 살펴봤던 산업 폐쇄, 실업, 불경기, 그리고 삶의 스타일에 있어서의 급격한 퇴보. 자, 이러한 모든 것의 직접적인 원인이, 그쵸? 물론, 직접적인 원인이 뭐다? Has been the latest round of the Mideast fighting이죠. 바로 뭐였단 얘기예요? 가장 최근의 라운드는 한 차례예요. 한 차례의. 한바탕의 한 차례의 이런 겁니다. 가장 최근에 한 차례 있었던 중동의 파이팅이에요. 중동의 그 어떤 이 전쟁이나 싸움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인이.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뭐다? The consequent. 이거는 그 결과로 일어나는 일이죠. 앞에서 말했던 것의 결과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런 뜻입니다. 그 결과로 일어나는 아랍의 result. result 하면은 의지, 의존이죠. 의지. 그쵸? 뭐에 대한 의지예요? 5.1 전쟁에 대한. 즉, 세계를 대상으로 한 5.1 전쟁에 대한 그 아랍의 의존이 바로 원인이라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에. 예, 되셨죠? 그래서 예, 35번 지문, 36번 지문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